루앙프라방 야시장은 몽족이 직접 만든 수공예 품을 판매하던 곳이 명성을 얻으며 지금 규모의 먹거리와 기념품 시장으로 바뀐 곳이다. 이 시장은 쇼핑몰이 발달하지 않은 라오스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기자기한 전통 수공예 품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품과 먹거리가 가득하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소수민족이 만든 수공예 품들이 가득해 독특한 기념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익숙하면서도 왠지 낯선 술들을 발견했다. 시장에 왔다면 흥정은 기본. 마음에 드는 술을 발견했는지 프랑스에서 왔다는 여행객이 한창 흥정 중이다. 부르는 가격에서 눈치 작전을 펼친 끝에 구매 완료. 어떤 술을 샀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French.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그들만의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진다.